안녕하세요. 여기는 캐나다 퀘벡의 고용 관련된 이제 태연대요. 여기 쭉 돌아보면서 이제 뭐 보면은 그냥 뭐 사탕, 캔디, 젤리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줄자 뭐 이런 것들 공짜로 나눠주고 이래요. 그래서 그냥 문 쭉 보면서 초콜릿 같은 것도 먹고 그리고 사은품 받고 뭐 그러는 거죠. 그냥 여기 다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거 잔뜩 있네요. 여기는 초콜릿 잔뜩 있고 이런 식으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업 관련된 게시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쪽은 상태, 건강 관련된 직업들 찾는 거 있고요. 이쪽은 건설, 노가다 쪽 이런 것들 있고 교육 관련된 직업 그리고 정보기술 관련한 뭐 직업들 게시판이 있네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CGI 같은 데서 모집하는 거 보면은 뭐 자바, 닷넷 관련된 그리고 SAP 이런 것들 직업들 있고 그런 직업들 여기 이렇게 보드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그래서 방금 여기 이제 CGI에서 해당 직업 관련된 정보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여기 와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물어보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고용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보의 보고죠. 여러분들이 이력서 내고 만나고 뭐 이런 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이런 한 자리에서 다 해결이 돼. 근데 여기 애들은 다 늙었어요. 늙어가지고 그냥 보면은 이게 그 여기 사실 그 청년 취업 관련된 건데 뭐 구별이 안 가요. 뭐 노인 취업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리고 여기는 태어명 호텔이네요. 태어명 호텔 관련된 이제 직업들. 있고요. 이 호텔 되게 좋죠. 난 손님으로만 가봤는데. 그리고 이쪽은 봄바디어라고 해가지고 기차 같은 거 만들고 우리나라 제주도에 그 비행기도 여기 봄바디어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런 거 만드는데 이쪽에 직업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대충 직업군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캐나다는 영토가 굉장히 넓은 대신에 이게 사람 사는 곳들이 이제 띄엄띄엄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규모의 경제 부분에서 일반 자본주의 형태로의 발전보다는 이제 그 광업 또는 뭐 건설 뭐 이쪽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IT 쪽은 좀 상대적으로 정보기술 쪽은 좀 약한 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많은 직업들이 보면은 그래서 힘쓰는 직업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노가다 쪽. 예. 여러분들 그 힘쓰는 거 좋아하면은 캐나다 오세요.